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 대학별 의대 증원 계획을 심의해 오는 30일 입시 요강을 발표하겠다고 밝히자 의대 교수협의회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발했습니다. 전국 의대생의 97%는 정부 정책에 반대해 현재 휴학계를 제출했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을 두고 소송을 낸 이른바 기후소송이 오늘 마지막 변론을 엽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헌법 소원을 낸 초등학교 6학년 한재아 양도 직접 참석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는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안전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발표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설익은 대책에 국민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이번 사태의 시작이었던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와 테무의 매출은 40%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은 확정된 것이라고 못 박으며 이번 주 대학별 모집 계획을 심의해 오는 30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발하며 의대 교수협의회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철회는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그대로 간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달 말 시한을 어긴다면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의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 30일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을 끄는 지역 인재 전형과 정시, 수시 비율 등이 포함된 최종 모집 계획입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각 대학에 의대 증원을 위한 신속한 학칙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개별 대학에서도 이를 반드시 반영하여 학칙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에 이르지 않도록 학교가 나서 설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이 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조만간 돌아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의료계 역시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기세입니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는 아직 남은 증원정지 가처분 재판의 결론을 이달 말까지 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5월 29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이 첫 번째 요청이고요. 두 번째 요청은 전국의 32개 대학과 교육부에게 바로 그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2026년 5학년도 대입정원 모집 공고를 중개해달라는 것이고요. 의료계는 또 오는 22일 긴급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정부에 대응할 새로운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의과대학 학생의 97%가 정부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휴학기를 제출했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의대협은 지난주 예과 신입생부터 본과 4학년까지 의대생 전체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만 4천여 명 가운데 97.2%가 이렇게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대협 자료를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 의료 패키지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질 저하와 왜곡이 심해져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답한 비율 역시 97%가 넘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내에서 의사 활동을 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28.5%에 그쳤고 38.4%는 모르겠다, 26.8%는 해외에서 의사 활동을 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한 곳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처음으로 부산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가 오늘 오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부산대는 오후 2시 교무회의를 열어 지난 7일 부결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다시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교무회의가 개정안을 부결하자 정부가 배정한 입학 정원과 학칙상 입학 정원이 일치하지 않는 국가 행정체계상의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상국립대에서도 학무회의가 열려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부산대와 경상국립대는 각각 내년 의대 모집 인원으로 정부 증원안의 50%만 반영한 163명과 138명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가톨릭의대 교수들이 하루 외래 진료를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1일 하루 외래 진료를 하지 않고 수술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없게 방치하는 정부의 무능을 규탄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의료개혁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짚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수들은 오는 31일 가톨릭 중앙의료원 전공의, 가톨릭 의대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성모병원 강당에서 미래 의료 환경을 고민하는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에서 지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오염된 혈액과 혈액 제재로 3만 명 이상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나 C형 간염에 걸렸고 3천 명 정도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 오염 혈액 조사위원회는 현지 시간 20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해 정부가 많은 환자를 치명적인 감염에 노출시키고 수십 년 동안 진실을 숨겼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랭스테프 조사위원장은 이 재난은 사고가 아니었다며 의사와 정부 등이 환자 안전을 최우선시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염 사실이 파악됐을 때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밤하늘이 순식간에 녹색 불덩이로 뒤덮이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밤하늘을 환하게 밝힌 초록빛 불꽃의 정체는 바로 지구 상공을 날아가던 혜성의 파편, 유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한적한 마을 위로 긴 꼬리를 그리며 파란 불덩이가 쏟아져 내립니다. 파란 불빛은 밤하늘을 강렬하게 장식한 뒤 초록빛으로 변해 마을 한켠으로 사라집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현상은 그제 밤사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나타났습니다. 찰나를 밝힌 아름다운 영상과 목격담은 이내 소셜미디어 곳곳으로 올라오며 화제가 됐습니다. 워낙 크고 밝은 빛을 내뿜었던 탓에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하다 마찰열에 의해 불타는 유성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다 타지 않고 지표면까지 떨어질 경우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운석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유럽 우주국 ESA가 혜성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 유성으로 확인하면서 운석 발견의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암석인 소행성과 달리 가스와 얼음 덩어리로 이루어진 혜성의 조각들은 거의 운석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성의 색깔은 유성의 속도와 성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속도가 느릴수록 붉은색을 띠고 빠를수록 에너지가 높은 파란빛을 띕니다. 니켈이나 마그네슘 같은 금속 성분이 많으면 녹색이나 푸른빛을 띠기도 합니다. 우주의 로또, 운석을 발견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밤하늘을 질주하는 불꽃이 선물한 찰나의 아름다움이 온라인 매체에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강원도 속초시가 3년 전 26억 원을 들여 만든 영랑호 수상 산책길이 결국 철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관광 명소로도 꼽혔지만 환경 파괴 논란과 주민 소송 끝에 철거가 필요하다는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속초시가 받아들인 겁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수 한가운데를 가로지른 속초 영랑 호수 윗길. 길이 400m, 너비 2.5m의 수상 산책로로 교각 없이 물 위에 띄우는 부교 형태입니다. 이 수상 산책로는 지난해 64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속초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준공된 지 2년여 만에 철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속초시는 2021년 말 전임시장 때 관광을 활성화한다며 부교를 설치했지만 환경단체는 환경 파괴 우려와 법적 절차 위반을 이유로 주민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1년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조사 결과 부교 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원대 환경연구소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교로 인해 수질 환경이 바뀌고 조류의 다양성과 개체수는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속초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고 철거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시의회에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그 가닥을 잡아야 되고. 환경단체는 속초시의 철거 결정을 반기며 빠른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겨울철새가 오기 시작하는 게 9월 달일부터인데요. 그 겨울철새가 오기 전까지 부교는 철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철거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에 진짜 많은 지장을 준다라고 하면 설치를 하지 말든가 없어지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고 있는 거는 유지 잘 관리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부교 설치에 투입된 예산은 26억 원. 철거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부교 철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따지는 헌법소송 마지막 변론이 오늘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의 두 번째 공개 변론을 엽니다. 변론에는 헌법소원을 낸 서울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재아 양도 직접 참석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한양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지난 2022년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단에 참여했습니다. 또 청소년이던 2020년 소송을 낸 김석영 씨와 시민으로서 소송을 낸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도 변론에서 발언할 예정입니다. 이후 기후소송 공개 변론은 지난달 23일 첫 변론 이후 두 번째로 헌재는 이를 마지막으로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상습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스로 음주 측정을 해야만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달도록 했는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얼마나 심각한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59명, 이전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데요. 음주운전 재범 비율도 여전히 높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40%대를 이어오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 중 4명 이상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적발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된 사람들은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방지 장치의 핵심은 운전자가 운전하기 전에 직접 호흡을 측정해야만 차에 시동이 걸리는 건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방지 장치 기기와 설치 비용은 약 2-300만 원 정도인데 모두 운전자 부담입니다. 만약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무면허 운전 적발대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시동을 걸기 전 얼굴 인식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에는 주행 중에도 여러 차례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해 분석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전까지 음주운전 재범자와 동승자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것을 막는 세부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생성형 인공지능 AI 기능이 탑재된 새로운 PC를 발표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는 워싱턴에서 열린 미디어 콘퍼런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인 코파일럿을 탑재한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공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에 대해 사용자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본 파일과 다른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초당 40조 번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어 애플의 맥북
에어보다 AI 작업 처리 속도가 58%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번복하는 일이 생기니까 국민으로서 소비자로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거를 우려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나 싶어서 못 믿어온 부분도 있고 요새 상인들은 작은 부품들은 뭐 국내에 있지도 않고 그런 거 가지고 뭐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불가능한 일을 얘기를 하니까 저희 같은 이런 조그만 가게도 그렇게 운영은 안 해요.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접 구매 제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번복하면서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중국산 제품의 안전성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국내 유통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혹시 몰라 직구하던 분유를 많이 사뒀다. 생기지도 않은 둘째 카시트까지 샀다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인증마크가 없는 80개 품목의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소비자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네이샵을 운영하는데 이제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서 해외 직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게 막힌다고 하니까 좀 많이 부담되는 상황이고. 결국 사흘 만에 계획을 뒤집은 정부가 재차 사과에 나섰지만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립니다. 설익은 대책을 섣불리 내놓으며 국민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번복하는 일이 생기니까 어쨌든 국민으로서 소비자로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거를 우려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나 싶어서 못 믿어온 부분도 있고 소비자들이 직구를 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 있는 만큼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직구를 못하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 기회에 정부가 어떤 점을 지원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될 것 같다. 기획과 생산을 분리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중국산 제품의 위해성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란 목소리도 큽니다. 안전성 문제들이나 이로 인해서 품질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지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강력한 규제라든가 아니면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준비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다만 위해성 확인 뒤 차단 방침을 두고 정부가 수많은 직구 제품을 일일이 검수할 수 있겠느냐는 실효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지난달 발암물질 논란 등 영향에 40% 넘게 급감했습니다. PC카드가 이들 업체의 지난달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월 대비 매출액이 40.2%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매출액을 100으로 봤을 때 올 1월은 153.7, 3월은 238.8로 급성장했으나 4월에는 142.9로 급감했습니다. 매출 급감은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96개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알리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8개 제품에서는 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재택근무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스탠퍼드 대와 노스웨스턴대, 마스터카드 경제연구소의 공동연구 결과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인들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온라인 쇼핑에 3,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8조 원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재택근무가 보편화된 지역은 온라인 쇼핑이 증가했지만 대면 근무가 많은 지역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 소프트웨어 업체 어도비가 온라인 쇼핑을 요일별로 분석한 결과 한 주간 업무가 마무리되면서 나른해지는 시간대인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방음용 귀덮개 3개 모델에 대해 한국3M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방음 보호구로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생산된 모델 X4A, X4B, X4P3E 3940개입니다. 이 제품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았지만 해외에서 제품에 균열이 생겨 사용자의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이 리콜을 권고했고 한국3M이 이를 수용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3M은 뉴질랜드에서 해당 모델 제품을 리콜 조치했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으로 충격에 빠진 이란은 5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은 가운데 다음 달 28일로 대통령 보궐선거일을 확정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부르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현직 대통령을 잃은 이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도 테헤란 등 주요 도시마다 추모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웠고 침통한 분위기 속에 추모 기도회가 광장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5일간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가운데 예술 체육 행사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보궐선거일을 다음 달 28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 관련 조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으며 후보 등록은 이달 28일 마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 50일 이내 보궐선거를 통해 직선제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ind an individual that can potentially marshal public support, increase voting to show some legitimacy, but also find a candidate that will be loyal, conservative, and support the current direction of the Islamic Republic. 새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대통령 직무는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 부통령이 대행합니다. 모크베르 부통령은 최고 지도자의 돈줄 역할을 해온 투자펀드 세타드의 CEO를 역임하는 등 하메네이의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시작된 히잡 시위의 유혈 진압과 장기적 경제난 등으로 강경 보수파 정부에 대한 불만도 감지되고 있는 이란 사회.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는 이란 수뇌부의 공언이 과도 체제에서 지켜질 수 있을지 지구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헬기 추락 사망 사고의 원인이 헬기의 기술적 고장으로 보인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란 국영 ILNA 통신은 현지 시간 20일 라이시 대통령이 호다 아파린 댐에서 타브리즈 정유 공장으로 돌아오던 중 기술적 고장으로 발생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헬기 추락 사고 원인에 대해 이란 국영 매체가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외신들은 라이시 대통령이 사고 당시 미국산 벨 212 헬기를 타고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란이 헬기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속초의 수상다리가 환경영향 문제로 철거 절차를 밟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미 명소가 된 만큼 유지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 어느 쪽이든 세금이 더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광객을 모으겠다며 섣불리 나섰다가 혈세만 낭비되는 사례가 종종 나오는데 첫삽을 뜨기 전에 지역 활성화 효과와 환경 영향 등 다방면으로 세심하게 살피고 의견을 청취하는 신중함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